그래,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그치? 와, 진짜 많다. 이거 진짜 좋아. 여기는 그냥. 해야죠. 너무 다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 이거 나 지금. 아니 이게 진짜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것도 개꿀 조합이 이거랑 같이 쓰면 진짜 필터가 개 빨리 없어져. 오 이거 오늘 이렇게 가져가. 아 그리고 나 요즘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잘써. 아 요즘 품절이어서 못 파는 거 알지? 아 이거. 이거 진짜 미쳤어. 녹듯이 발리는 이런 거거든? 색깔 너무 예쁘지? 오늘도 뿌린 건데 아무튼 내가 앞서 붙였네. 품절 좀 걸리죠? 어머 지금 미끄러질 것 같아. 어머. 나 캡처하세요. 전 지금 윤이든 씨네 집에 놀랐어. 유이든씨? 아 왜? 화장했잖아. 아 진짜 얼굴에 진짜 수면 부족으로 인해 잠도. 아 괜찮아 괜찮아. 붓기 좀 빠져보여. 언니 이거 장짠 거야? 되게 좋다. 이거? 아니 이거 기본 옵션이세요. 아 기본 옵션이야? 약간 그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편집하는 데고 이쪽이 화장품을 모아놨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잘 안 쓰는 약간. 뭔 말인지 알죠? 그래,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그치? 와, 진짜 많다. 잘 쓰는 거 모아놓긴 했는데, 막. 약간 이 테스트해야 되는 것들도 막 모아놓고, 막 이런 개발하는 립 같은 거.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거 나온다면서? 어, 이거 요즘에 맞아. 나한테 물어보죠. 이거 진짜 좋아.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물어봤었어. 이게 좋아, 이거. 핑크가 좋아? 이게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극찬이야. 근데 저 얼마 전에 로켓 했던 것도 있네. 어 맞아 이거 마켓 했는데 많이 보내주셨거든. 우와. 그리고 여기 막 다 써보고 싶은 거만 모아놓고 여기 밑에는 매니큐어 있고요. 매니큐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오, 이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화장품 내가 잘 안 써요.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어가면서 되는 거야? 약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도미노 같이 여기서 이렇게 요이 땅 하면 롤라라라라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났는데? 손이 자주 이상하게 안 가고 그리고 여기는 향수. 향수를 좋아해서 여기서 최애 향수 하나만. 아 요즘엔 최애 향수? 너무 다 좋아하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 아 요즘 이거다. 같은 계절 진짜 이거 어딨어 이거 약간 그 봄이 오기 바로 직전 이거의 글로시의 유라는 거에 그 오드 퍼퓸인데 아마 한국에서 안 팔 수도 있고 나 해외 직구 했던 건데 약간 달달한 프루티향과 머스크향이 섞였는데 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있어 사람마다 살냄새에 따라서 다르게 올라와 그래서 내가 뿌리는 거랑 언니가 뿌리는 거랑 향이 좀 다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 일단 잠시 기다려야 잔향을 맡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게 플레레드퍼랑 향기가 되게 비슷해서 근데 이것보다 후추향이 없어서 이걸 되게 추천해 근데 이거, 이거 병도 너무 예쁘지 상큼하다 그치? 오 약간 약간 그 딸기우유 같은 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다 굉장히 진짜 좋아하고요 이거랑 이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바이레드의 로즈 오브 노맨즈 랜드라고 로즈 향기가 나는 향수인데 너무 무겁지 않을 로즈 향기에 부드러운 향기가 더해져서 그거 뿌리면 좋아. 이제 약간 윤 이든스처럼 될 수 있어. 아, 나의 약간 시그니처 향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세요. 근데 오늘 룩이랑 되게 안 어울리는 아니, 여기 밑줄에 약간 프릴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늘은 이걸 뿌려서 그래서. 블랑시. 블랑시 헤어퍼퓸을 뿌렸고요. 여기 막 이런 거 있죠. 귀여운 거, 그냥 이런 거. 그래 이거 얼마 전에 그 파티원에서 보내줬잖아. 어, 이거 귀여워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 제발.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아직 못 버린 것도 있어. 분리수거가 지금 안에 막 고무 이런 거 막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근데 귀여워가지고 일단 여기 놔뒀고. 맞아. 화장품. 아 그리고 여기가 다 화장품이야 사실.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잘 쓰는데 빨리 데리고 가죠 여기 없어 근데 알았어. 아 여기는 이제 그 그래 이 정도는 있어줘야 돼 화장품인데 뭐 스킨케어 제품들 여기서 한 베스트 3?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아, 일단 프리메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나 지금 이 바,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쓸 정도면 찐이네 이거 근데 진짜 피부 개꿀돼 그냥 그냥 거의 절였어? 아 진짜 개꿀돼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좋다고 말하기 이바빠 내가 영상에서 진짜? 너무 많이 추천해가지고 약간 수부지나 건성이나 다 쓰기 너무 좋은 자극 없는 수분크림인데 피부 결도 아주 매끈해지고 여드름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수분도 채워주고 약간 것 같은데. 보습도 잘 채워주고 약간 아 근데 이게 제형은 막 그렇게 특별한 제형은 아니거든? 근데 신기하게 바르면 약간 보들보들 되게 무난하다 부드러워 근데 근데 다음날 무난하잖아 근데 다음날 피부가 진짜 개좋아져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공병부터가 찐이네 아니 이거 진짜 또 사야 돼 이거 빨리
다 쓰기 전에 빨리 또 사야 되고 또 최애템은 와 너무 어렵다. 하나 더. 아 이 이걸로 할게. 그냥 아, 이걸로 할게. 어. 여기다 이렇게 징크 테크라고 붙여줬다. 여기다 징크 테크. 아니 내가 이번에 최근에 또 한 번 피부가 또 엄청 뒤집어서 또 썼는데 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또 새로운 거 또 깐 거거든? 아니 이게 턱 뜨름에 좋더라고. 아 그래 나 지금 딱 턱 뜨름 오늘 저녁에 발라야겠다. 아니 이게 진짜 아,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세 번 더 바르면 이제 다음날 피부 그냥 개꿀 되네. 아, 내가 이거를 그때 추천해줘가지고 모델링팩에다 섞었거든? 오! 너무 좋은 거야. 그 원식 모델링팩? 오, 맞아. 아, 그래? 그거랑 어. 섞으니까 진짜 좋더라고. 아, 그래? 그럼 그거 섞어서 봐야겠다. 근데 이것도 개꿀 조합이 이거랑 같이 진짜 개꿀 조합이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아니 이게 화장솜에다 이거 묻혀가지고 이걸로 마스크팩 한 다음에 어. 이거 딱 하면은 너무 와, 좋아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미쳤어, 이거 어떻게. 얘도 되게 무난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찐또배기 느낌 있어. 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어, 되게 무난한데? 어, 이런 데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난한 척 하는데 좋은 애야. 아, 이런 애들이 진짜, 진짜 찐이거든. 맞아, 맞아, 맞아. 얘 진짜 잘 쓰고, 이거 진짜 브링그린. 아, 이거 푼데 추천할게. 아, 근데, 아, 나머지 하나는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아, 시카페인? 아, 이 두 개 같이 하면 안 돼요? 아, 알겠어, 알겠어, 내가. 아, 하나 이거. 정도 더 허용해주마. 아, 아, 이건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시카페 너무 많이 봤어. 아니, 아니, 그, 아니 영업해줘. 아니, 시카페인은, 아, 내가 이거를 워낙 잘 써가지고, 그치. 친구들한테 엄청 영업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근데 뭐가 다른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어. 좀 더 그거야. 고영양? 앰플이라서. 제형도 얘가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느껴지잖아. 얘가 좀 더. 물 같은 제형이 아니라 어 약간 이런 고영양 앰플 맞아, 느낌이랄까 맞아. 그래서 건성인 내가 쓰기 되게 좋았거든 앰플과 세럼과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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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를 바르면 그 피부가 진정되는 것도 진정되는데 진짜 흉터가 개빨리 없어져 오 이거 오늘 이렇게 가져가요 아니 진짜 정신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흉터 너무 많거든요 흉터가 진짜 빨리 없어져가지고 어. 내가 이거를 쓰고 흉터에 너무 효과를 진짜 빨리 봐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막 진정해도 좋은데 흉터에도 효과가 좋다 근데 이제 보통 진정이랑 흉터 같이 해주는 건 별로 맞아, 없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걸 내 친구한테도 추천해줬는데 친구가 이거 써보더니 자기 막 흉터 엄청 심했는데 진짜 엄청 빨리 없어졌다고 다 이거 덕분이라고 막 이러는 거 혹시 하나 없어 남는 거? 어 완전 많아 어. 줄게 아, 최근에 주셨어 이것도 좋아, 좋아. 그리고 내 마켓 때 나도 샀거든 그래서 집에 좀 많으세요 집에 갈 때 드리겠고요 이거 진짜 너무 좋고 아 이거는 아 제 나 이건 처음 본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이건 진짜 내 애증의 그건데 응. 아 뭐랄까 이거는 내가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업했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5차 마켓까지 4차 마켓까지 했던 제품인데 지금 마켓 예정이 없어서 구독자분들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냥 진정 효과가 대박이야.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어, 그래? 보습 뭐 이런 거 안 해주고 뭐 여드름 흉터 이런 거 없어. 근데 진정이 진짜 이 모든 화장품을 통틀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약간 응급 진정용으로 막 피부가 너무 심각해. 그럼 얘를 이제 한 수면팩 정도로 두껍게 발라주면 다음날 피부 다 들어가고. 근데 이거 제형도 궁금해. 약간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 파랗다. 엄청 파란데 그리고 이게 제형이 약간 엄청 실키해서 이렇게 바를 땐 촉촉하거든? 근데 마무리가 엄청 그냥 보들보들해져. 그러니까 마무리가 보송해서 사실 건성이 쓰기엔 좀 건조하거든? 근데 이거 내가 마켓 하는데 이제 너무너무 후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또 언제 해? 예정이 없어요. 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서 언젠가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아 요즘에 이거 잘 쓰는데 하나 더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 아, 언니 알지 않아? 어, SNH 스컬라 이거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이게 또 꿀? 진짜 아, 진짜 말이 너무 비슷하긴 해. 맞아. 근데 아니 이거 두 개가 진짜 개꿀 조합이야. 언니 이거 스컬라나 이제 어, 알아 알아. 똑같은 스컬라인데 내가 원래 그 화장하기 전에 라네즈 크림 스킨 발랐단 말이야. 근데 이거 바르니까 와 진짜 수분감 완전 잘 채워주는데 하나도 안 건져 근데 맞아. 그 라네즈 크림 스킨은 겉에 약간 유분기 어. 싹 광 돌잖아 맞아, 얘는 맞아. 그런 광은 없거든? 근데 피부가 안 건조해 그래서 나 요즘에 이거 엄청 잘 써 한 두 번, 세 번 더 바르고 마무리로 이거 싹 바르면 아 진짜 피부 완전 촉촉해지고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여기 내가 주로 잘 쓰는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놓고 아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있다 뭔데 뭔데 이거 언니가 영상에서 엄청 영업하길래 진짜 진짠데 진짜 진짜던데? 뭐야? 아니, 이거... 지금 언어 유희 뭐야? 어? 아니 이거 진짜던데? 아니, 이거 진짜야? 진짜 너무 좋아. 이름부터가 진짜야? 아 이게 왜 이름이 진짠지 알겠어. 이게 진짜 이 애교살 컬러가 진짜야. 아, 오늘 애교살 되게 진짜야? 어, 이거 진짜. 그래서 나 요즘에 이것밖에 안 쓰거든? 이거 언니한테 영업도 안 해서 샀고. 아 그리고 나 요즘에 이거 진짜 너무 잘 써. 이거. 아 요즘 품절이라서 못 구하는 거 알지? 아 그래? 나 몰랐어. 심지어 예약 주문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려고 공홈에 갔는데 그냥 아예 그 조차도 안 받아. 그러니까 주문조차도 안 받아. 아니 이거 진짜 좋아. 이거 핑크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어, 맞아, 딱이야. 맞아. 근데 이거 딱 보면 약간 핑크색
너무 핑크색 많이 도는 것 같은데 막상 아니야. 이렇게 바르면 그렇게까지 핑크게 안 돌아. 약간 미지근하게 잘 말아주는 느낌이야. 맞아. 그리고 믹서기로 잘 말아줘.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아무리 발라도 과해지지 않아. 어, 그 맞아, 음영이나 맞아, 맞아, 뭐 맞아. 이런 게. 그래서 나 요즘에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진짜 맞아. 이걸 제일 추천해. 아 이것도 잘 쓰는데 최근에 이거 두 개 잘 썼어. 이거 언니도 잘 쓰잖아. 맞아 이거 에뛰드 에뛰드. 나랑 쓰는 게 비슷해. 이건 약간 코랄 느낌 맞아, 맞아,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는 핑크 느낌. 어 얘 바꿔줬네. 어 나 그 블러셔가 너무 주황색이던데. 아.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치, 그치. 이거 두 개를 제일 진짜 팔레트 중에 이거 두 개 제일 잘 쓰고 어. 그 다음에는 아 쿠션 쿠션 요즘 약간 최애 쿠션 뭐야? 아 이거 에이?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처음 봐 언니? 어 에이지 트위니스 아니 이 에이지 트위니스가 나 아는 뷰티 유튜버 하는 동생이 이걸 너무 잘 쓴다는 거야 근데 걔랑 나랑 그 쿠션 취향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나도 사봤는데 아 진짜 개좋아 원래는 어떤 쿠션을 잘 썼어? 아 원래는 원래 이거 원래 로맨 누제로 아~ 로맨 누제로랑 그리고 이거 비디비치 비디비치 어, 이거 아~ 이렇게를 제일 잘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차, 어! 어! 약간 찹스 쫑득쫑득하게 맞아, 딱 맞아, 달라붙는 맞아. 너무 심각하게 촉촉한 거라고 이렇게 두 개를 제일 잘 썼는데 요즘에 진짜 이게 약간 근데 이거 이게 이거야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밤 타입이거든 나도 밤 타입이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밤 타입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아니, 베이스? 아 오늘 베이스는 루멘 누제로였어. 아 누제로. 응. 오늘 베이스는 이거였는데 아 이게 아 뭐랄까 아 이게 약간 이런 밤 타입인데 실키하게 마무리되면서 피부에 그 모공 같은 거 다 메워주고 아니 이게 그리고 엄청 뭔가 촉촉해 되게. 나 이거 올리브영에 그 추천템을 추천했었는데 그 댓글에 이거 진짜 개꿀템이라고 사람들 댓글 진짜 많이 달렸거든. 어 근데 나 사봐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사봐. 이거 진짜 그 나 이거 세일할 때 사고 증정품 줄 때 사가지고 미니 쿠션도 증정받았거든. 그건 내가 어디다 놨던지 모르겠다. 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내가 잠시... 계속 나. 어 이거 또 신상 그거. 아 근데 신상. 이거 언니 써봤어? 어. 나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 붉지? 진해. 어 너무 진해. 갖고 우리 같은 이런 톤들한테는 어. 너무 진하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쌍꺼풀 진하고 이목구비 뚜렷한 친구들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맞아. 얘 약간 나는 흐리거든. 나도 좀 흐려. 나 친구들... 오늘 발랐는데 좀 약간 무당. 근데 뭐 색깔이 예쁘니까. 뭐. 어, 맞아 맞아. 어, 눈호강용으로 보는 거고. 그치 그치. 이것도 잘 쓰는데 이거. 언니가 완전 맞아. 거잖아. 이거 여기 쓰던 거 저기 밑에 있는데 이거 새 거 잘 써가지고 나도 이거 잘 쓰는데 그렇지. 뭐 고민이야 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어. 새로 뭔가 리뉴얼하고 아~ 싶은 마음도 있고. 아 그래? 아까 어떤 느낌으로? 좀 더 나는 약간 세미매트 느낌으로. 아 그래? 약간 글로 얘도 자체가 좀 글로인데 글로하지 않은 느낌이긴 하거든. 약간 좀 세미매트로 밀착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약간 메쉬망을 어. 넣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어. 좀 들긴 해. 아 그래? 난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 아까 보여준 올리오 이거 속눈썹 이거 내가 여기다 두고 쓰거든. 뭔지 알지 언니 이거 속눈썹 풀 안 붙여도 그냥 붙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이게 속눈썹 풀 없이 어떻게 붙나 말이 되나 했는데 꽤 잘 붙던데? 꽤 잘 붙고 엄청 오래 가고 특히 이 내추럴 무드업 내추럴 이게 진짜 속눈썹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나 이거 되게 잘 쓰고 내가 원래 깜빡 속눈썹도 썼거든? 어 맞아 깜빡도 잘 써 이거 샵에서 많이 쓰잖아 아 그래? 이거 근데 나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이거 잘 쓰다가 이거까지 같이 잘 쓰고 있어요 청담 샷감은 다 이걸로만 해 어 그래? 응 어쩐지 역시 내 안무는 틀리잖아 역시 아 립은 요즘에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발라가지고 그치 맞아 아 이거 좋아 어 깜짝아 아 이거 맥 제품인데 근데 약간 맥치고는 좀 케이스가 맥스럽지 않은 느낌 맥스럽지 않은 그래서 어. 케이스 보고 좀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녹듯이 발리는 이런 아~ 거거든? 근데 이 색깔 너무 예쁘지? 뭐야? 색깔 너무 예쁘지 진짜 그 이름 히트 센서 브릴리언트 사표로 보내주세요 아 알았어 근데 어, 네.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근데 이게 좀 많이 녹아 지금 여기 녹는 거 보이지?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좋고 약간 그 화한 느낌 살짝 들거든? 아~ 화한 느낌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심하지 않아서 이거 진짜 마무리로 발라주기 너무 좋고 그치? 생얼에 생얼에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좀 더러운데 이런 거 보여줘 아 이거 필리밀리 어 필리밀리 이거 파우더 브러쉬인데 이거 맞아, 내가 맨날 맞아. 파우더 바를 때마다 뭐 바르냐고 뭘로 바른 거냐고 물어보거든 근데 좀 더럽게 하는데 이것만 봐도 아 진짜 이 친구 맨날 쓰는구나 아 진짜 근데 브러쉬 언니 몇 번에 한번 빨아? 아 잘 못 빨지 많이 빠르려 노력하지 빠른 거 기억도 안 나거든 근데 아무튼 괜찮아요. 먼지가 좀 많지만 근데 이걸로 바르면 진짜 균일하게 잘 발리고 얇게 발리고 아 진짜 이게 최고야. 브러쉬 진짜 난 파우더 진짜 이걸로밖에 안 발랐어. 이렇게 이게 진짜 너무 좋아서 나는 진짜 파우더 브러쉬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추천 근데 얘는 헤어템인데 아 이거 헤어템인데 악성 곱슬이어가지고 이런 거 엄청 그거거든요. 이거는 워터 에센스여서 머리 그 촉촉할 때 그럴 때 촥촥 뿌리고 말리면 머리가 진짜 급
진짜 급속으로 부드러워져. 오늘도 뿌린 건데 아무튼 내가 앞서서 괜찮잖아요, 그러죠? 어머, 지금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원래 내가 이걸로 마무리를 했었거든. 어떤 본드 오일 에센스인데 이건 향기는 다른데 이것도 머리 부드러워지고 안 떡지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데 가볍지도 않은 그런 오일이어가지고 이거 되게 잘 쓰거든. 이거 진짜 꿀조합이야. 진짜 꿀조합인데 내가 최근에 알아낸 꿀템이라서 다들 캡처하세요. 이게 최근에 러쉬가 세일을 했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찰칵! 그래서 50% 할인하길래 샀는데 이게 그 헤어 프라이머라고 머리에 열 손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머리 약간 프라이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바르는 거야. 어, 나 해줘, 해줘. 근데 이게 향기가 약간 이런 스프레이 타입이거든? 향기가 너무 좋아? 향기가 약간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향기? 바닐라 향. 약간 바닐라, 레몬? 어, 레몬. 달달한 향기가 섞여 있거든? 약간 미국에서 파는 레몬 쿠키 위에 있는 마시멜로 그런 얘기랄까?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뿌리면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향기가 진짜 엄청 오래. 아 근데 바닐라인데 왜 시트러스 향이 나? 오 그치! 아 이게 향기가 좀 되게 오묘해. 약간 러쉬는 향기 다 좋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걸 이게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 친구가 머리 히피펌을 해가지고 머리가 엄청 푸석푸석하면 안 되고 머릿결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 유명해서 이걸 샀대. 근데 머리가 진짜 히피펌인데도 엄청 부드럽게 유지가 되고 히피펌 자체가 엄청 오래 유지가 된 거야. 나는 이거 50% 세일할 때 이거 사가지고 썼는데 너무 만족. 너무 만족 진짜. 잠깐만 나 방금 눈에 들어왔는데 여기 아직 작년 2023년 12월 25일? 아 여기는 내 방인데 컨셉이 크리스마스라서 이거는 안 치워. 이거는 안 치우고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야. 유니 하우스는요? 1년 내내 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아우 이쁘다. 네 로망이었어. 너무 이쁘다. 무슨 말 해야 되죠? 안녕. 아, 오늘 제 방에 급작스럽게 도둑이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라스트 뭐야 뭐야 이거 제가 룸투어 때 추천드릴 건데 이거 이불이거든. 이불인데 진짜 언니 한 번 손 한 번만 넣어 봐. 한 번만 넣어. 아니 이게 진짜 부드러워서 와 진짜 방 꿀잠 이거 불면증 이거 불면증도 꿀잠 바로 자거든. 어머 부들부들하다. 아니 진짜 그리고 진짜 이거 진짜 미쳤어. 걔들 지금 이 이불에서 기절했네. 다 기다려. 어제 막 혀 나왔네. 어떡하면 좋아. 저희 집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룸투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